어제에 이어 오늘도 가을비가 종일 내리겠습니다. 나가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오늘 하루 내린 비 양은 영광 7.0, 나주 6.0, 광주 2.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내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4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. 오늘 오후부터는 천둥, 번개와 함께 국지성 호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. 튼튼한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.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전남 북부 지역에 비구름대가 끼어 있는데요. 비구름대가 점차 남동진하면서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시각 장성과 담양 18도, 구례 17도, 광주와 화순 1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낮 최고 기온 장성과 담양, 구례 20도, 영광과 광주, 나주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1.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비가 그치고 나면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질 텐데요. 특히 모레와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한 출근길을 보이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